안녕하세요. 숙다육이에요. 제가 요 오비포럼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오비포럼을 분갈이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미인종류가죠. 그래서 물들면 이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인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요. 오비포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분갈이 좀 하려고요. 깔망을 깔아 이렇게 깔고요. 굵은 마사를 넣고 여기다 이게 한 60대 40? 4대 6? 5대 5? 제가 더 했으니까 이게 한 7대 3?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많은 것 같이 보여도요. 나중에 마르면 흙은 별로 없더라고요. 예, 제가 미리 이게 좀 구매한 지 며칠 돼가지고 이렇게 말라서 약간 물을 뿌렸어요. 이게 좀 말려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뿌리를 조금 적셨어요. 물 살짝만 뿌렸어요. 그리고 요 화분은 무암도예 거예요. 화분 이거 이뻐요. 좀 고가긴 하지만 아주 고가는 아닌데 좋아요. 제가 꽃보다 다육이한테도 이걸로 했죠. 이게 애기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얼굴이 하나 있어요. 요 밑에가. 그래서 잘 심어야 해요. 뿌리를 살짝 펴줘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이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앞에 얼굴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붉은 마사를 좀 넣고, 아가가 고기 딱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둘러야 되다가요. 이렇게. 그리고, 작은 소리마사를 LED 등을 해놓으니까 원로 같은 거는 물이 잘 들더라고요. 밖에 내놓은 것보다 이쁘게 들어졌어요. 요즘에 우리 집에 귀염둥이가 와갖고 기분이 좋아요. 아가 키우고 있어요. 요즘에 아주 그냥 아가 키워요, 아가. 곧 할머니도 될 거고요.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가 되려고요. 기뻐요. 안탈리에 호주에 사는데요. 제가 곧 할머니가 된답니다. 할머니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치치하고. 안 움직여야 되는데. 팡팡팡. 이거 다이는요, 제가
이걸로 사면 좋겠다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사준 거고 사줬어요. 그리고 다육이도 사줬어요. 이거는 사실은요 아들이 사준 거예요. 오비포름요. 오비포름도 사주고 몇 개 되는데 나중에 또 자랑할게요. 자꾸 자랑하면은 샘내는 분들이 많아요. 아우 좋겠다 그러면서 아들 얻는 사람 사화롭다고. 딸도 좋아요. 딸이 얼마나 이쁜데. 귀엽는데. 딸도 좋고 사위도 좋고 아들이 둘이 생긴 거예요. 오비퍼럼이에요. 색깔이 물들면 이쁘겠죠. 물이 들면 물뽕뽕이도 한번 해줄게요. 이쁘게 이쁘게 자라라 자라라 이쁘게 물도 이쁘게 들고 뿌리도 팍팍 잘 내리고 주문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자 이쁘죠? 이거를 치우고 치우고 제일 가까이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쁘죠? 이뻐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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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에노케어를 지워야 되는데 못 지우고 있어요. 뺏겼어요. 사랑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